네, 여전히 이슈톡톡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이슈톡톡인데, 제목 뭐라 돼 있죠? 활성산소를 죽여야지 내 몸이 산다. 참 쉬운 건강 습관. 네, 말이 쉽죠. 활성산소를 어떻게 죽여요, 우리가? 그 20대 건강한 몸에서는 항산화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나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죽고 또 활발하고 이렇게 되지만 점차 내 우리 사람의 몸속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항산화 성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게 되죠. 젊었을 때는 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으려다기보다는 뭐든 먹으려고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걸 찾게 돼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거나 내 몸에 더 좋은 게 뭘까? 그게 자연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 여기 보시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근데 운동도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내 몸을 죽이는 독이 되는 운동이 돼버려요. 그 이유가 또한 뭐냐면 힘들게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나와요. 활성산소를 없애려고 운동을 했지만 활성산소가 생겨버리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여기 보면 제가 그림을 두 개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딱 봐도 건강이 느껴지죠? 이러한 하나의 야채, 채소, 과일, 뭐 이러한 음식들에 살아오기 위한 자연에서 견디는 그거, 그게 바로 항산화 성분이에요. 그걸 먹었을 때 우리 몸은 흡수를 하게 되고 활성산소를 공격할 수 있는 이 성분들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썸아이더는 항상 모든 음식이 자연 재배로 되어 있죠. 자연 재배로 되어 있으면서도 자연 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썸아이더의 어떤 음식이든 포춘이라든지 뉴플러스라든지 프로틴이라든지 뭐든지 항산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드시는 게 정말 지혜롭게 드시고 계시고 이러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면서 중요한 거 뭐라 했어요? 운동. 네,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매일 같이 하면서 저희가 건강을 또 지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재밌죠? 살 빠지는 중, 살찌는 중. 아, 내 몸은 지금 살이 찌고 있을까, 빠지고 있을까? 그 또한 내 몸의 신호로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살이 빠지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 네, 첫 번째. 화장실을 자주 간다. 제 먹는 양 대비해서 날씬한 사람의 특징이 배변 활동이 활발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도 화장실 잘못 가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날씬한 사람, 몸 관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배변 활동이 잘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양을 급격히 줄이게 되면 실제로 대변량은 딱딱해지고 변비가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 그런 이유는 내 몸에 대사가 안 된다. 그래서 배변 활동이 첫 번째. 그래서 내가 살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는 화장실을 자주 간다. 두 번째, 통증이 줄어들었다.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살 빠지고 안 빠지고의 이 신호가 살 빠지고 있는 신호가 두 번째 뭐래요? 통증이 줄어들고 있대요. 계속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지방이 생기고 살이 생기면 그 살은 지방은 염증을 유발한다 했죠. 그럼 내가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살이 빠지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 중 하나다. 세 번째 뭐예요? 꿀잠을 잔다. 네, 내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혹은 잠을 푹 자도 일어났더니 피곤해. 이런 것 또한 숙면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꿀잠을 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들기 수월해졌다는 건 체지방 감소가 있다는 이유 중 하나래요. 그렇기 때문에 살 빠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고요. 네 번째, 외식하면 어떻대요? 외식 음식들이 자극적으로 느껴진다. 내가 평소에 먹던 음식인데, 생각보다 더 짰네? 생각보다 더 맵네? 이거는 뭐래요? 살 빠지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었는데 더 싱거워. 느낌이 똑같은 음식인데. 그러면 내가 후퇴를 하는 거죠, 건강에서. 근데 내가 먹는 음식이 매일 먹는 건데 더 짜게 느껴지네. 그러면 살 빠지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요즘 조금 체중 감량을 하고 아니면 내가 노력을 했더니 살은 체중은 변화는 없는데 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있네? 이거는 또한 무슨 신호예요? 살이 빠지고 있다.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외투를 입으면 듬직한 느낌이 사라졌다. 이게 듬직한 느낌이라는 게 이제 크다는 거죠. 근데 얼굴이 일반적으로 살이 빠지면은 이제 얼굴, 어깨, 가슴, 팔뚝, 복부 순으로 빠진대요. 근데 말랑말랑 복부 살이 단단했던 복부 살이 말랑말랑해졌다면 체지방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듬직하다는 게딱 굳어버린 거죠. 근데 그 우리의 몸 느낌이 뭔가 말랑말랑해지고 가벼워졌다. 이거는 지금 체지방 그리고 살 빠지고 있다, 건강해지고 있다. 이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 일곱 번째 뭐예요? 감기 걸린 듯 으슬으슬하고 컨디션이 떨어졌다. 신기하죠? 감기 걸리고 으슬으슬하고 컨디션이 떨어졌다. 그럼 사람들은 오히려 뭐예요? 먹으려고 해요. 근데 감기 걸린 듯 으슬으슬 컨디션이 떨어졌다는 거는 살 빠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랍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첫 번째 뭐예요? 통증이 사라졌다. 이것도 신기하고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컨디션이 떨어졌다. 이게 살 빠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랍니다. 내가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 좋으려고 뭘 먹어. 근데 컨디션 좋은데 몸은 불어나. 근데 오히려 내 몸은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감기 걸리듯 으슬으슬 이러한 느낌이 더욱 건강해지려는 신호 중 하나고 살이 빠지는 신호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컨디션이 떨어졌네. 아, 내가 요즘 못 먹어서 그런가? 내가 요즘 뭔가 이제 썬라이드 음식으로 대체하고 내가 음식을 줄였더니 컨디션이 떨어졌네. 뭘 챙겨 먹어야 될까가 아니라 건강해지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항상 말했던 거랑 너무나 동일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알려줬어. 썬라이드 음식으로 대체하게 알려주고 음식 조절을 알려줬는데, 야, 나 오히려 몸이 힘들어.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너살 빠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뉴스라든지 건강 이슈에도 이런 정보, 지식이 올라오고 있어. 근데 나는 모르고 있다면 알려줄 수 없겠죠? 네,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살찌고 있다는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체중계에 올라섰지만 체중은 그대로. 순간 살이 찌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몸에서 체중이 늘어날 준비를 왕성하게 하고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증상으로 어떻게 보면 좋냐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식단 관리를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체취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 방귀를 뀌었더니 냄새가 고약해졌다. 세 번째, 허벅지와 팔뚝, 옆구리 등이 간지럽다. 간지럽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져도 간지럽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염증과 관련돼 있고 지방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옆구리나 팔뚝이나 허벅지 간지럽다. 이것 또한 살찌고 있다는 신호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그리고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이 느낌을 받아도 살찌고 있다는 신호고요. 양말, 속옷 자국이 오래 남는다. 나는 늙어서 그래. 나는 이제 콜라겐도 부족해지고 단백질도 안 먹어서 늙어서 그래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살찌고 있는 신호 중 하나가 뭐냐면 양말과 속옷 자국이 오래 남아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 콜라겐이라든지 단백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탄력도가 떨어져요. 이게 바로 살찌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입맛이 돌고 뭘 먹어도 맛있다. 이게 살찌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고요. 몸이나 얼굴이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붓는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워. 이게 살찌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살과 건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편한 옷 위주로 꺼내 입으려고 한다. 이 또한 내가 건강하고 날씬하고 이럴 때는 점점 이제 사사 사이즈 옷을 입거나 내가 도전하고 싶은 옷을 꺼내잖아요. 근데 살찌는 신호는 뭐예요? 자꾸 편한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큰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이게 살찌고 있는 신호고요. 푹 자도 피곤하고 누워 있는 게 편하다. 살찌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거는 공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밥 먹을 때 혀나 볼을 자주 씹는다. 제가 이거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예전에.
볼살이 찌니까 뭘 먹을 때 자꾸 씹는 거예요. 볼이 씹히는지 음식이 씹히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밥 먹을 때 혀나 볼이 자주 씹는다. 이게 바로 살찌고 있다는 신호고요. 거울 속내 모습을 똑바로 못 본다. 보통 이제 사람이랑 대화할 때 눈을 잘못 보듯이 거울 속내 모습만 보면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찌고 있다는 신호.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식단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근데 식단 관리라는 게참 힘들어요. 제가 지금은 썬피 프로틴 플러스가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뭐 끽해봤자 뭐 바이타 쉐이크 있고 뭐 단백질로 이렇게 보충하기에는 선라이더에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뉴플러스를 먹어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단백질적으로. 근데 이제는 썬피 프로틴 플러스가 있잖아요. 근데 없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썬라이더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식단 관리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까 고민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암담하더라고요. 썬라이더가 있으니까 뉴플러스 그냥 먹으면 돼. 그냥 썬피 프로틴 먹으면 돼. 이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썬라이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야, 뭘 먹어야 되지? 단백질은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다 보니까 당연시 생각을 했던 건데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소중한 게 썬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정말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다음에 이슈죠. 다 요즘은 비만이에요. 코로나 비만 50만 명. 매일 1시간씩 걸으면 뭐래요? 매일 1시간씩 걸었는데 한달뒤 체중이 1% 빠진대. 많은 분들 1시간씩 걷기 하시죠. 근데 1% 빠지려고 하는 거 아니죠? 좀 많이 빠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1%가 빠진다고 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이 그냥 걷기만 하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식단 관리하고 또 음식에 도움을 받고 항산화 성분에 도움을 받는다면 쉽게 빨리 빠집니다. 네, 비만을 탈출하려고 이제는 친구 약속도 전화도 오고 뭐 모임 전화도 오고 그러면 이러잖아요. 이제 준비된 사람은 그래 만나. 근데 준비 안된 사람은 다음 주에 볼까? 그럼 일주일 동안 또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 또안 돼. 그러면 야야야 나좀 몸이 좀 그런데 2주 후에 보자. 그럼 2주 동안 또 도전하죠. 성공하면 만나고 성공 못하면 또 미루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이젠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고 운동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뭐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만큼 필요한 게 식습관. 식습관과 운동이 병행된다면 자신 있게 야, 만나자. 이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활 속에서도 태워야 된다고 하는데요. 100칼로리. 우리가 공깃밥을 먹어도 한 공기를 먹어도 100칼로리 이상이에요. 근데 100칼로리 쓰이는 신체 활동을 체크해 봤더니 뭐예요? 애완견과 산책 20분 하고요. 맨손 체조 20분 했고, 조깅 12분 했고, 계단 오르기 10분 했고, 걷기, 그냥 일상 걷기 20분 했고, 집 청소 23분 했더니 딱 100칼로리가 쓰인대요. 내가 이렇게 많은 1시간 넘는, 1시간 반 정도의 활동을 했는데도 100칼로리밖에 소모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걷기도 해야 되지만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숨 쉬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태워질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야지 친구를 만나서도 음식을 먹어서도 태워질 수가 있고 건강한 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걷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저번에 챌린지도 했었죠. 다시 또 챌린지를 해야 되겠어요. 작년에 우리 그 미팅하면서 챌린지 뭐 푸시업도 했었고 했지만 스쿼트도 했었잖아요. 챌린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